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자초산중 오지에 옛날 화전민이 살고 있던 집을 오랫동안 리모델링하여 아름다운 산속 자연인 집으로 탈바꿈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속 자연인 집을 찾아가는 길은 비포장이고 아직도 눈이 쌓여있어 미끄러워 차를 세우고 계곡 옆으로 걸어 올라가기로 합니다. 계곡 바로 옆쪽에 갈대숲이 쭉 이어졌고 바른 살은 거대한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군요. 조금 더 걸어가자 계곡엔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며 깊은 곳의 물은 빛이삭이며 흙눈과 얼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집이 오늘 가고자 한 자연인 집인데 계곡에 맑은 계곡물과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어 흥겨울 운치를 더합니다. 집 앞에 이렇게 맑디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는 것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며 마지막 한 돌담 가운데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뒷마당으로 들어서자 황금 회화나무가 있고 자연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황금 회화나무 아래 장독대의 장독들과 둥근 자연석들이 잘 어울리며 황토옥과 나무로 지은 집이 주변 환경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마 아래 계집이 있으며 넓은 창문과 자연스레 황토 벽을 타고 올라간 언쟁이 덩어리 환상이며 1m 정도 자연 속으로 집의 기초를 한 것도 담쟁이 덩어리는 아름답게 그지었군요. 마당엔 너와 집 정자가 자리하고 있고 이제 옆쪽을 살펴보는데 옛날 화전민들이 사용했던 농기구와 오래된 의자가 놓여져 있어 한층 더 자연인 집을 멋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이 집은 처마 아래 나무 널판지로 만든 마루와 문들 그리고 황토벽이 옛날 화전민 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곳에 산 들은 모두 바위인데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통로를 확보하여 집을 지었으며 너와 집 지붕을 올리는 데 쓰이는 불참나무 재료들이 쌓여져 있군요. 집 옆쪽에서 봐도 산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나 할 정도로 멋있으며 창문을 통해 자연인 집 내부를 잠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산에서 호수를 이용해 식수를 줬다라는데 호수가 지붕 위로 내려왔으며 돌 담장과 하단에는 목단 그리고 산수국 등 각종 나무들과 둥근 자연석 그리고 기와와 화분에 바위솔이 심어져 있는데 실록이 푸르렀을 때는 더욱 아름다울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집 옆쪽에 창고와 표고를 재배하는 표고목이 보입니다. 표고를 재배하려면 햇빛 가림막을 씌워줘야 하는데 등나무를 심어 햇빛을 차단하는 자연인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화단과 산수유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으며 겨울 땔감으로 사용할 장작들을 쌓아놓은 곳과 유실수를 심어놓은 넓은 밭이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화전민이 살고 있던 집을 아름답게 꾸며 다니는 생활을 하시는 분의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